안녕하세요. 카이즈 김상준 기자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메르세데스 벤츠 243 AMG입니다. 제가 대단히 궁금했던 차종인데요. 오늘 드디어 시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수정 기자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AMG 모델 라인업에 243 AMG가 합류했습니다. 기존 E클래스의 디자인을 계승해 고급스럽고 우아한 이미지를 표현해냈는데요. 패밀리 세단으로서의 편안함과 스포츠카의 스포티한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형 E클래스의 첫 번째 고성능 모델, 벤츠 243 AMG,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전면부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AMG 모델이라고 하셨는데 네. 기존 E클래스랑 조금 차이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요? 사실 좀 자세히 봐야지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도 고성능 모델과 일반 모델의 가장 차이점은 이 범퍼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날렵하게 되어 있는 디자인이 좀 돋보이고요. 여기 이런 부분이나 이렇게 날카롭게 디자인 되어 있죠. 그리고 고성능 모델 같은 경우에는 범퍼가 하단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이런 디자인으로 강조되어 있는 모습이 돋보입니다. 네. 그리고 벤츠는 사실 디자인의 그런 매력일 수도 있는데 엠블럼이 상단에 있냐 그리고 하단에 있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요. 근데 하단에 있을 경우에는 좀 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동적이고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요. 그래서 AMG 모델에 걸맞는 그런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큰 차이는 없는데 조그만 차이가 이렇게 큰 디테일을 만들듯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측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측면 디자인 살펴보고 계신데요.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는 이제 기존 E클래스 세단에 비해서 약간 낮아진, 차체가 낮아진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서스펜션이나 기타 여러 가지들을 조절해서 고성능 모델에 맞게끔 좀 차량을 낮게 네. 설계가 됐고요. 또 그런 부분을 가장 차이가 있게 하는 부분은 휠 타이어 부분인데요. 20인치 대형 휠을 적용을 해서 고성능 모델에 맞게끔 적용이 됐고요. 또 미쉐린 타이어를 적용해서 또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 카본으로 적용된 미러 커버인데 뭐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성능을 막 올려주진 않지만 네. 그래도 분위기를 고조시켜주는 부분은 돋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후면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면 디자인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일단 후면에는 이 카본 소재가 적용된 리어 스포일러가 굉장히 멋있어요. 그렇죠. 이 243 AMG만의 그런 차별화된 부분이고 네. 카본 소재를 사용해서 스포츠성을 더 강조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이 후면부에서의 큰 특징은 없어요. 예, AMG 모델이고 이 차량은 400마력이 넘는 차종인데 특히 아쉬운 부분은 이 머플러 디자인 같은 경우에 너무 평범한 디자인으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좀 AMG 모델이기 때문에 좀 차별화된 디자인 포인트를 가져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볼게요. 전동식으로 트렁크가 조절이 되고 노멀 그 E클래스랑 동일한 공간이고요. 제가 일부러 폴딩을 해놨는데요. 그래도 긴 짐을 싣고 또 어느 정도의 짐이 실리는 부분은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공간이나 여러 가지는 부족함이 없는데 그 AMG 모델만의 좀 특별한 점이 없는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네. 인테리어 공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테리어 지금 살펴보고 계신데요. 윤 기자가 보기에는 어때요? 저는 일단 첫인상이 되게 남성다운 이미지가 강하다 이렇게 느꼈는데 그 이유가 지금 검정색 가죽에다가 빨간색 스티치가 이렇게 적용이 됐거든요. 그렇다. 이게 약간 남성들에게 스포티성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감싸가지고 그런 느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 이 E클래스를 봤을 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하고 계기판이 태블릿 PC가 이렇게 두 대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게 고급스러웠어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시각적으로는 보기가 되게 좋은데 터치가 안 돼요. 근데 요즘에 대부분 다 터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쉽고 사용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 터치가 되는 방식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성능 모델이기 때문에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보이는데 손에 파지 않은 이 부분이 알칸타라로 되어 있어서 손으로 딱 잡았을 때 그 느낌이 참 좋고요. 위에 부분은 또 가죽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달리면서 한번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인테리어 공간은 뭐 나무랄 곳 없이 품질이 좋고 또 시트의 착장감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좋기 때문에
한번 주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한번 저희가 시연해보고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